기뻐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오늘 제 찬양 드릴 가사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부분이 나오면 항상 자녀로 명예를 지키는 게 어떤 삶인지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그 가사 가운데 은혜 받기 바라고요. 여러분도 같이 명예를 지키는 게 어떤 삶인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와 찬양의 가장 큰 다른 점이 있는데, 세상 노래는 곡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가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아마 K-POP 가수들도 본인이 무슨 노래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찬양은 다릅니다. 찬양은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거나 찬송시를 먼저 올려드린 다음에 곡조를 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찬양 중에 곡에만 침체해 있다면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느슨한 뜻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금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마주와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찬양이 시작하네. 모든 신성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마지막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같이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금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인지 묵상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저 일상 속에 반복되는 하나의 행사가 아닌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며 기대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핑계로 알면서도 범하게 되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모르더라도 나중에서야 깨닫고 후회하는 일들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분별케 하는 지혜를 주시고 곧바로 주님께 나와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낙심되는 마음을 회복케 하시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어떤 문제 없이 잘 진행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또한 진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고 또한 기뻐하는 하나의 가족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세상 여러 곳에 흩어져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그 선교지 안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명확히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항상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도울 일이 없는지 살피고 파악하여 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
요즘에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말만 하면 예, 다 노래가 나오고 다 일도 해주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제 쓰시는 스마트폰 보시면 헤이 구글, 헤이 뭐 비스빅, 그렇죠? 시리 얘기하면 다 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그럼 혹시 이것도 해보셨습니까? 챗GPT라고 요즘 아주 이슈가 되어지는 거죠.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 수많은 정보가 있어서 예를 들어 오늘같이 제 같은 경우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5절에 본문 말씀이니까 여기 설교문 좀 작성해줘 라고 말하면 설교문 작성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설명을 작성이 돼요. 오늘 대표 기도인데 기도문 좀 작성해줘 라고 말하면 기도문이 나와요. 저 챗GPT를 가지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 심지어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까지도 챗GPT를 가지고 해봤어요.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 구입하시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을 네, 뽑아가지고서는 네, 우리가 읽어볼 수 있도록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정보의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 정보가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하는지 이제 예전에도 이제 앞으로 의사가 없어질 거고 변호사, 회계사 예, 없어질 직종 중에 다 들어가는 직업군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정보에 의한 하나님의 정보에 의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건가? 아니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가? 이걸 우리는 정말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봤어요. 특히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수말씀을 들어봤잖아요. 근데 내가 과연 이 드려지는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는 것인지 우리가 정보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또 우리가 닥쳐오는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고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거의 다 무너져버리고 말아버려요.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있는데 과연 그 믿음이 정보적인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돌이킬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라고 하는 과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보에 의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결코 그 어떠한 것도 힘이 되어줄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 또 외부적으로든 내 안으로 만들어지는 이 박해에 대한 이 문제를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고난에 대해서 해방된 거 아니잖아요. 어떤 환난에 대해서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살아갈 때 닥치는 고난과 문제들은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었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고 하니 예수를 믿고 잘 살면서 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게 되어지면 나한테 닥칠 문제는 사라져야 되는 거고 나한테 닥치는 수많은 박해나 핍박이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분명히 예 믿으면 복받는다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데 하나님을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데 나한테 닥치는 이 고난과 이 문제는 뭐야? 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는 여러분들이나 내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아직 그 시점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아직 고난의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과 또 앞으로 닥쳐지는 박해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가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닥치는 고난과 박해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더라.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더라. 이걸 모르면 우리는 고난은 고난일 뿐이지. 아픔은 아픔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고난이 고난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 근데 성경에는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고난들, 외부적으로 당하는 핍박들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너네들 받는 그 고난과 너희들이 받는 그 박해는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수천 년, 2000년 전에 그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오늘 호주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 고난이나 박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다를 거라 생각해요. 그죠? 근데 뭐 고난의 문제는 좀 비슷해. 먹고 마시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니까. 그죠?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의 문제 또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부딪혀서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 이 고난의 문제는 좀 닮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박해의 문제는 좀 다를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되게 살떨리는 일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회당을 가거나 어떤 공동체의 모임을 가게 되어지면 비난의 대상이었고 돌을 던져서 맞아 죽일 각오하고 다녀야 되었던 것이 그 시대의 박해였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세움교회 교회에 온다고 여러분들 욕하고 돌 던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만약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가족 중에서 정말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족이 있거나 교회 가기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뭐 욕하고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말고는 우리가 오늘날 교회 이 주일날 교회 오는 데서는 특별한 그런 박해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박해를 믿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조금 다른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당시 예수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갖는 것에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핍박이고 박해였는데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도전이 되어지고 나를 방해하는 그것이 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우리 또한 그런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어지면 저랑 4주간의 1대1로 공부를 하는데 그 1대1의 첫 시간에 그 얘기를 같이 나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가운데에 항상 장애물이 있다.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장애물 중에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예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예전에만 하더라도 교회를 우리가 간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예, 교회 가라 그랬었어요. 예, 못된 자식이나 말 안 듣는 자식, 너 교회 가라 막 그랬다는 말이지. 그리고 바깥의 사회에서 예, 좀 착한 사람 만나면 당신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죠? 이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면의 장애물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이미지를 주고 또 세상에 어떤 덕을 끼치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세상에 다니는 떳떳하게 난 크리스찬이라고 난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나마 호주는 덜하지만은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보세요. 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 말을 안 해요. 하면은 이 왕따 당하고 비난받고 조롱받을까 봐 말도 하잖아요.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박해, 우리 스스로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게 되어서 만든 것은 우리가 만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교회가 만드는 장애물이 박해예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에 우리는 하나님 믿고 행복하기를 되게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만 그랬나요? 예, 그렇다면 표정으로 얘기하세요. 눈빛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고? 예, 우리 하나님 믿으면 행복할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뭐냐면은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져가고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생겨지고 만사 형통이 되어지는 것이 나는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 안에는 그 행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는 행복을 얻기를 우리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를 다니면서 뭔지 몰랐었어요. 저도 모태신앙자로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아니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다 교회 가면 예, 좋은 형들이 있고 좋은 누님이 있고 친구들이 있으니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이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다? 그걸 얘기해봐라 라고 말하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어서 행복합니까? 라고 여러분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있게 예,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동행하는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는 정말 행복해요 라고 자신있게 말하실 분 이 자리에 계실까요? 네? 저는 예수님 만나게 전 말 못했어요. 이런 가족을 얘기를 든다면 가족을 이끌어가는 부모님은 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행복을 주려고 그래요? 따뜻한 홈이라고 하는 그죠? 부모가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신뢰하는 이런 관계성 정말 세상 바빠가 나도 지치지만 교회 오면 서로의 좋은 관계성 때문에 따뜻한 어떤 그런 호흡을 원하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전 저 같은 경우에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살고 막 빚더미 알고 있었던 집안이고 아버지가 병들려 막 이러다 보니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 저한테 따뜻한 곳은 정말 좁은 집 한 칸에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좀 더 큰 집이 생기면, 좀 더 좋은 차가 생기면, 좀 더 나은 환경이 주어지면 저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 넉넉한 삶으로, 남한테 자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저는 그것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으로 오는 행복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정말 너가 예수님과 동행하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믿음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었을 때 내가 만든 장애물, 내가 만든 박해가 있는데 바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행복이 아니라 내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행복 추구가 결국 나의 믿음을 붙잡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 때문에 더 믿음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생길 때까지, 내가 좀 더 나은 형편이 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삶이 주어질 때까지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했더라. 이건 내 스스로 나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와가지고 다니고 믿는 것은 내 여건과 한계를 만들어줘야지만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와서 하나님 앞에 간과하고 기도하나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커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먼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자, 그 다음에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는 말씀이 이어져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 삼아주셨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가요?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말이에요? 안 온다는 말이에요? 온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이 언제일까요? 뭐 잠깐 몇 달, 몇 1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걸 잠깐이라고 얘기해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 왜? 시험과 고난과 환난은 내가 이 땅에서 죽기까지 끊임없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한대요. 왜요? 이제 내가 왜 시험을 당하는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환난이 오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시험은 시험일 뿐이고 고통은 고통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가운데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 가장 가정들마다 방문하다 보면은 그 가정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 문제와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가운데 나한테 있을까? 이거를 우리는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본인이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은 고난과 핍박이 뭔지를 전하게 주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해.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는 고난과 박해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얘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공의에 대한 분명한 표시다. 여러분, 공의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내가 닥친 고난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삶의 모습 안에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있다. 여러분, 한 비유를 들어볼게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를 불러냈어요. 75세 나이에 불러내어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네, 갈 때부터 얘기하신 거 아니라 부를 때에는 그냥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 한마디만 듣고 따라 나갔다는 말이에요. 바로 코앞에 있는 땅인 줄 알 수 있었을 거겠죠? 그죠? 한 어느 정도만 꽤 뭐 한 며칠만 가면 도달할 땅일 줄 생각했었어요. 근데 가도 끝이 없는 땅을 가는 거예요. 막상 힘들게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갔는데 가니 가뭄이네.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좋은 곳을 예비해 놓지 않았더니 가니까 더 살기 어려운 땅이 되어버렸어.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아닌가벼 하고 어디 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줘요. 얘,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 같 바다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런 민족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웬걸? 한 명도 안 줘. 약속만 했지. 25년이 흘러야 이삭 하나를 얻게 되어주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가는 그 길들이 참으로 고난이었고 힘든 길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 길에 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예, 공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을 정도의 믿음과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청년이 되자마자 뭐가 됐을 줄 아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충만한 검증이 된 사람이거든요. 아마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이에 그를 기름을 부었지만 부은 즉시 바로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광야로 10년간 도망을 치네요.
우리 같았으면은 그냥 광야에서 뭐 나름대로 훈련 다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다 기름 부어 왕을 세울 판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먼저 기름을 부었어. 그러고 나서 그를 뭐 하는 거예요? 강을 내쫓아버렸어. 저는 다윗은 그런 표현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이게? 아예 기름을 붓지 말지. 하나님 기름 분다고 하지만 광야 생활에 내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당한지 아십니까? 라고 아마 반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그 삶에 대하여 뭐가 있었더라? 공의가 있었다. 옳음이 있었다. 다윗은 자기의 편에서는 그 삶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박히고 핍박일지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뭘 한다?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갖고 있는 이상 하나님 난 믿어진다. 예수님 믿어진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공의가 있어요. 옳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냥 고난에 닥쳤다고, 핍박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이걸 죄로 보지 마십시오.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되나요? 예? 아멘 되어주시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요,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닥친 고난과 환난이 있었을 때에 이것을 믿음을 갖고 이긴 사람은 너는 영광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형벌을 받으리라, 이 얘기인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닥친 고난과 그들이 닥친 핍박과 어려움들을 과연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니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그냥 그 자체가 오로지 고난이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 이기지 못해 스스로 죽는 것이 그들이 찾는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해석이 있으셔야 돼요.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삶이 있든지 좋은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내가 봤을 때 슬픈 일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5절 후반에 보면 바울은 고난을 뭐로 이해를 하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적합한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적합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수 있는 자격이다 이런 말이거든.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맞죠? 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거기에 무슨 적합한 것이 있어? 거기에 무슨 자격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편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김병원 집사님 앞에 있는데 김병원 집사님이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서 난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김병원 집사님 물어보겠죠. 그럼 너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라고 확인할 겁니다. 내 편에서 예수님 믿으면 하는 나라 가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가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나오신 분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걸 대답해야지. 그래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이 뭐예요? 그 진짜 믿음이 고난과 핍박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안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 컵에 물이 한 얼마큼 되겠습니까? 얼마큼 되겠어요? 한 200g 될까요? 제가 아까 일부 때 좀 먹었는데. 여러분, 여기 컵 안에 물이 있는데 물이 200g 정도 되어지는 거 제가 들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 컵을 1시간 동안 이러고 있다가 쳐봅시다.
한 시간쯤 되면 팔이 아프기 시작하겠죠. 팔이 끊어질 것 같다는 말이에요. 3시간이나 한 4시간 정도 이러고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팔만 아픈 게 아니라 뭐 온몸이 예, 아프기 시작할 겁니다.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마비가 올걸요? 중요한 건 이 물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물이 적다 많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내면 되는 거예요. 팔 아프면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 컵 안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일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점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내가 계속 들고 있다라면 내 문제를 생각한다면 내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처음엔 작은 거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온몸을 네, 힘들게 하는 것으로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우리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뭐 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못 내려놓을까요? 내 거라. 내 문제야. 내 고통이야. 내 아픔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적합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격 있는 것은 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전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이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니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내려놓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못 내려놔요.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길 믿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문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고통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나를 세워 가실 거를 믿는다면 기꺼이 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앞에 네,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폐암을 갑자기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네, 김보현 집사님 갑자기 찾아온 갑상선 암으로 시술을 날짜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닥쳐온 나의 고통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그냥 자체의 아픔이에요. 죽게 가지고 내려놓는 거.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마음을 연단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요 정말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이렇게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내 마음을 연단할까? 그냥 축복을 연단하면 안 돼? 응? 그냥 하나님 좋은 걸 주시면서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가면 안 돼? 그럼 나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랑하고 좋잖아.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왜 우리는 고난을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연단하실까? 태어나면서 가진 이 죄가 아주 고약하거든요, 여러분. 정말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요, 정말 저 내가 바닥을 치지 아니하면, 저 바닥에 가 있지 아니하면, 이 내가 높아지고 하는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때는 언제냐면, 정말 저 바닥이었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나는 죄 짓지 않은 사람이라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난 착한 사람이라고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나는 법 없이 산다라고 내 스스로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니거든. 바닥에 가니 내 진짜 실제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뭐 하는 거예요? 네, 끊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케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려놓으니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내려놓으니 내 뜻이 맞다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으니 뭐가 오더라? 기쁨이 오더라. 행복이 오더라. 그제야 아이고 살 것 같다라고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 것 같습니까? 여전히 죽겠습니까? 여전히 죽을 것 같은 얼굴이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 것 같습니까? 여전히 죽겠습니까? 살 것 같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시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세 번째로 갖고 있는 고난의 의미는 고난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죽었다기도 이해할 수 없는 거, 말도 안 된다는 거, 야 손가락질만 하는 이야기, 저 얘기예요. 그래 너희 고난에도 영광이 있으니 너희들 마음도 고난 당해봐라. 하하 웃을만한 이야기예요. 어찌 고난에 영광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지, 문제는 문제지, 아픔은 아픔이지,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그 자리에 갔었을 때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영광과 존귀함을 뭐로 바꾸겠다? 내가 오늘 이곳에서 믿음으로 견딘 것, 아멘입니까? 불로 연단 받은 것, 이거를 하나님 바꿔주시겠대요. 바꿔주시겠대요. 여러분, 고난이 닥치고 아픔이 닥쳤을 때에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싸울 수만 있다면, 예수님 안에 굴복할 수만 있다면 그건 뭐가 된더라? 영광이 되더라. 아멘인가요? 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이민자로 일세로 살아간다는, 일세대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참 많은 아픔도 있었을 거고 참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 붙잡고 참고 견디고 이겨나갔던 그 부분들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라요. 저 궁전에 가보셨습니까? 이란에 있는 테헤란 왕궁이라고 합니다. 저 테헤란 왕궁에 가게 되면 천장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사람들은 처음에 갔었을 때 보석으로 박아놨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보석이 아니라 아주 그냥 유리 조각입니다. 저렇게 만든 일화가 있어요. 저 궁전을 질 때에 저기 들어오는 첫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그리그리 유리,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붙여주는 큰 유리를 붙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 유리를 수입을 해왔는데 이란에 도착한 유리를 열어보니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가 예, 그 갖다 버려버리라 하는데 같이 일하는 일꾼이 그러지 말고 저 유리 깨졌지만 아예 다 깨버려가지고 저 조각조각을 다 천장에 붙이면 아름답겠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그 너무 좋겠다. 모자이크처럼 붙여버리자. 그래서 그 유리를 다 깨가지고 뭐 한 거예요? 천장에 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저의 궁중 왕궁이거든요. 여러분, 깨어진 그 유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더 깨서 갖다 붙였더니 작품이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강한 사람을 부르시던가요? 잘난 사람을 부르시던가요? 달란트가 많은 사람을 부르시던가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약한 자, 병든 자, 스스로 나는 죽고 예수 살려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 심령에 깨어진 사람들, 심지가 꺼져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뭐 한다는 말이에요?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써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는 거 보세요. 잘난 사람 하나님이 안 쓰셔요. 다 겸손하고 낮은 사람 쓰셔서 그래야 무탈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돌아가고 그래야 가정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들 상한 심령이 있어요. 다 아픈 깨어진 마음이 있거든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역전시키십시오. 그것이 예수님 앞에 치료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너무 놀랍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상처받았어. 피해식도 있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너 지팡이 너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밖에 없어요. 던져봐라. 뱀이 되네요. 손을 집어넣어봐라. 가슴에 넣어봤더니 문둥병이 돼요. 다시 넣어봐라. 깨끗이 되어지네요. 나 그래도 하나님 나 말 못해서 못하겠어요. 내 말 잘하는 아론 형 좀 보내세요. 그래 알았다. 그럼 아론 보낼까? 아론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 말 잘하는 아론 보내면 되잖아요. 말 쉽게 한다는데. 못하고 상처있고 예. 나이 40 되기 전에 애굽의 왕자 있을 때 부르시지 이제 나이 80이 돼서 양만 치던 사람이 노인네를 불러서 뭐에다 쓰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발견하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상처가 뭐냐, 내가 받은 아픔이 뭐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상처들이 뭐냐, 주께 가지고 나가 엎드려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 기도를 너무 안 해요. 내 앞에 다가오는 이것만 주십시오, 저것만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잘해도 내가 지금 내 성격을 갖고 살아가는 내 힘들어하는 지금 나는 내 모습이 나는 이대로 난 만족하지 못해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갖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바꿔주세요. 성격도 바꾸세요. 인격도 바꾸세요. 없는 달란트도 주세요. 제가 산증인이에요. 말 더듬자였어요. 피의식을 가득한 사람. 박치, 음치. 전혀 찬양도 하지 못한 사람. 왜? 집안 환경이 어려우니 노래할 마음이 없으니 찬양 노래가 안 나올 사람이 아니지. 이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기타 치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가서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가고 싶으나 내 실력이 안 됩니다. 고쳐 쓰십시오.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끄집어내고 끄집어내니 돌아가신 제 아버지 상처가 더 컸던 거야. 그 아버지 나를 때리고 욕하고. 근데 그 아버지가 먼저 41세 죽었으니 내 앞에 와가지고서는 용서할 그런 것도 없고 주께서 다가오셔서 얘기하셔요. 미안하다. 용서하다.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길을 걸어갔다. 그 말씀을 하시니 내 받은 상처가 해결이 되어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요? 남은 생을 왜 주님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너무나 과거에 매어져 살아가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에 아픔에 매어 살아간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엎드리세요. 진짜 자유하셔야 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멍에 대해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닥치는 고난과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그날이 있으면 아 하나님께서 날 쓰시겠구나 기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남은 인생을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시나요? 여러분 성격 중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시나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틀려졌나요? 말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나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스스로 그런 사람을 갖고 있나요? 그것이 있으시면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고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좀 믿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아니하시고 생각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